안녕하세요, 김혜리입니다.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의성군수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밝힌 최유철 예비후보가요, 지난 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. 지난 18일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21일 자유한국당 탈당 및 의성군수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. 이날 개소식에는 내빈을 비롯해 지지자 1,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의성군 노인회 안순덕 회장의 축사와 의성군 의회 우종우 전 의원의 격려사가 있었는데요. 후보자 소개에 이어 인사말에 나선 최유철 예비후보는요, 이 중국 한나라의 역사가인 사마천의 사기 내용을 예로 들면서 의성군민을 섬기고 받들며 행복한 의성, 아름다운 의성을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